예,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유리입니다. 이해랍니다. 이 출래불사춘이라는 거 아시죠? 네. 봄이 왔는데 봄 같지가 않다. 근데 요새는 출래불사춘이 아니고 가을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가을 같지가 않아요. 네. 비도 좀 오고 아직도 습한 기운이 좀 남아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숨통이 좀 트이는 것 같죠. 이런 거 보면 견디다 보면 다 지나가는구나라는 자연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요새 근데 우리나라 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허위 인터뷰 의혹에 관한 논란 계속 커지고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것에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연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인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정치권이 시끄러운데요.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경험이 많으신 분의 네. 얘기를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분의 목소리를 통해 듣는다면 더 특별한 시각, 특별한 해안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대표를 지내신 정대철 헌정위원장님과 오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요새 좀 이렇게 헌정회 하시면서 헌정회라는 게 뭐 시청자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네.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분들 이런 분들의 이 자격이 이제 그런 분 그 국회의원 지내셨던 분들의 모임이죠 헌정회가. 근데 어떻게 하시면서 좀 어려운 거는 없으셨어요? 아니 제가 하면서 뭐 특별히 그 헌정회 자체 어려움보다는 정치 후배들이 하는 정치를 보면서 이거 좀 복잡하구나. 특별히 정치가 않지 않고 전쟁 같은 느낌이 좀 네. 들었습니다. 조금 피할 수 있을 텐데 극한 대결로 가고 그리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치가 실종되고 상실돼서 정치가 없어지는 상황이 아닌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특별히 정치라는 것은 갈등과 모순을 극복해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일 텐데 갈등과 모순이 도리어 증폭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우려스럽고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 지금 정치가 실종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그 갈등을 증폭하는데 이재명 대표의 단식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단식에 야당 입장으로서 이재명 입장으로서는 그 대표 입장으로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도 한면 생각됩니다. 대통령께서 8.15 기념사에서 보니까요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 비슷하다 맥을 같이 한다라든가 네. 진보 세력은 뭔가 나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야당 입장으로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면서도 저희들도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헝거 스트라이크 밥 굶는 것은 조금 지나지 않았나 시대적으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철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이나 좀 뜻 있는 세대들은 투쟁 방법에 있어서 이런 것은 조금 극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수당으로서 다수당의 대표가 극한 투쟁의 일부인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쟁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국민적 지지를 유도해내는데 적당해 보이지 않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사실 지금 이제 아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 이 단어도 사용을 하셨습니다만 정치가 실종이 된 건 분명히 야당의 잘못도 있고 여권의 잘못도 있으니까 이게 합작품으로 결국 실종됐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 대표님께서 이제 원로로서 윤 대통령하고 전혀 모르세요? 잘 아실 것 같은데. 검사 시절에 좀 만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대통령이 돼서 대통령의 역할이 꽤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네. 특별히 대통령 책임제입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이 전체 결과 책임을 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우선해서 더군다나 여소야대 상황하에서는 특별히 야당과 시민단체들을 적극적으로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또 의견도 조정하고 조율도 하고 이렇게 되고 첫째 야당을 동반자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도 제가 조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이게 상당히 조금 경직화되셔서 용어 텀을 고르는데도 굉장히 조금 문제들 발생시킬 만한 이제 공산 무슨 전체주의 세력하고 같다라든가 우려스럽다는 등 진보세력의 문제가 너무 많다는 등 이래서 동반자로 함께 더불어서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정치가 화해, 포용, 상생, 협치로 갈 수 있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 찬안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걱정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화 가끔 안 하세요? 네? 전화 뭐 요새는 전화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에는 좀 그래도 옛날에는 뭐 제가 하기도 하고 저기서 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요새는 이제 5월달에 만나기로 하고 지금 아직 못 만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대통령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셨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정치를 안 해보셨으면 지혜롭고 정치 경험이 풍부한 분들하고 자주 교류하고 대화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경청했으면 좋겠는데 들리는 소문에는 그분이 뭐 많은 사람하고 또는 정치인들하고라든가 하고 교류를 한다든가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소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저 그런 분들이 특별히 보좌해 줘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너무 자신감이 충만하지 않으셨나 이런 좀 걱정되는 측면도 조금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 안 만나고 있고 사실 지금 단식 같은 경우 제가 떠올려봤을 때 뭐 지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이제 반대쪽 되는 사람들이 가서 격려를 한다든가 그렇죠.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네. 만나러 가고 이런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사실 안 가고 있는 상태니까 서로 방법이 좋지 않고 경우가 좋지 않더라도 여야 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여당 쪽에서도 찾아가서 아이고 대표님 이거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 뭐 얘기라도 한다든가 그리고 얘기도 하고 그 서로 동정도 하고 이런 것이 옛날 필요한데 우리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단 낮에 막 격돌하다가도 저녁 때 되면 전화하고 제가 뭐 대표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저쪽 대표 보고 만나자 그러면 나 당신 안 만나고 오늘 저녁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간다 그런 것만 알아내면 가서 내가 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 이거 뭐라 왔어 그러나 대화를 시작하면 상당히 많이 좀 풀린단 말씀입니다. 근데 요새는 만남이 없어졌습니다. 여야가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야당 내에서도 옛날보다 만남이 참 적어져서요. 그 만나야 무슨 뭐가 대화도 시작하고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는데 만남이 거의 없어졌다는 건 정치에서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후배들 보고 그렇습니다. 제 정치하는 분 보고 첫째 여야가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저걸 하더라도 자주 만나시오. 만나야 뭐 얘기가 되고 거기서부터 뭔가 풀어갈 수 있겠는데 거의 만남이 없어졌다는 건 대단히 불행한 사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만 이재명 대표 관해서 더 여쭤볼게요. 그 추석 밥상 아무래도 최대 화두가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좀 정말 뭐 이재명 대표가 천명한 것처럼 가결할 거다 해야 된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 지금 신문 보니까 저는 지금 헌정회장이 되기 위해서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국회의장하고 헌정회장은 그렇죠. 당적을 못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형식상은 다 중립입니다. 마음속에는 어떻든 간에. 그런데 그 지금 민주당에서 들리는 바에 하면 또 거기도 뭐 친명 비명이 있어서 친명이란 쪽에서는 그거 부결시켜야 된다 이러고 있고 안쪽에서는 아니 약속대로 그냥 그 저 판사한테 마지막 그 재결권을 내버려 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간 이재명 개인 문제와 민주당의 문제하고 분리가 되었었는데 분리가 돼야 원칙인데 이게 지금 맞물려 돌아가서 당이 전체 이재명 이코로 민주당으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불행한 사태입니다. 이거 분명히 분리해서 이재명 개인 문제는 개인 문제고 당은 당대로 할 수 이게 쉽진 않지만 그러나 큰 문제 근본 문제에서는 이런 것을 해야
당도 살고 이재명도 살고 그렇게 되지 않겠는가. 근데 사실 우리나라 기본 정서상 단식해가지고 이렇게 막 너무 힘드신 분한테 또 체포동의안 뭐 이걸 가결해야 돼 이런 얘기 우리나라 정서 그렇게 되면 동정론이 더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는 대단히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적당치 않아 배는 순간에 이런 것이 지금 왔고 또 순간이 저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여하간 이게 참 어려운 순간에 대해서 이것을 크게 대통령이 아니면 여당의 중요 멤버들이 또 야당에서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좀 풀고 또 이 문제 말고 여야 문제는 여야 문제대로 또 우리나라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대로 대화하고 풀어갈 수 있는 이런 별개 아까 제가 얘기한 이재명 당수 개인 문제와 민주당 문제 또 이 개인 문제와 또 여야 정치 문제를 분리해서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건 조금 다른 얘기인데 지금 윤 대통령이 얼마 전에 아세안 또 그리고 G20 뭐 이런 데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뭐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는 그런 이름 붙인 것도 하고 그리고 워싱턴 선언이라는 것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회장님께서 보실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잘하고 있다라고 보세요? 저는 외교 문제에 관한 하는 윤 대통령이 제일 잘하는 문제다. 윤 대통령 한일 중에서는 예. 일본하고의 다시 관계 재정상화하고 미국하고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입장과 나라 입장에 봐서도 잘하는 것이다. 그런데 물론 일본과의 그 교류를 다시 정상화시켰는데 이게 전후에 해야 될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 네. 아파하는 그거로 통해서 아파하는 뭐 예컨대 위안부 문제라든가 또 역사의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또 사전 사후에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소홀하고요. 또 미국과의 관계가 한미일 대건 뭐 한일이 대건에서 하게 되면 섭섭해야 하는 우리는 특별히 중국 같은데 우리는 심지어는 안미 경중 그러잖아요. 경중은 무시하는 거냐? 중국은 또 같은 게 있냐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중국하고 우리는 안보 문제 때문에 특별히 북한 문제 때문에 미국하고 한미일과 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이 기분 좀 나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라. 그러나 경제 문제 같은 데는 중국하고도 상당히 계속하게 되게 사실 완전 분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사전 사후의 조치 그리고 별도의 조치가 있어야 이게 스무스하게 그 외교 문제가 돌아가야 될 텐데 기본은 잘하는데 기본을 둘러싼 기본을 충족시키고 하는 부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는 조금 서툴다 이런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사실은 또 하나는 이 어쨌든 워싱턴 선언이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북한의 핵에 대항하는 나름대로의 우리의 준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즉 핵 문제에 관한 나도 나토의 경우에는 핵 공유입니다. 예. 우리는 아직 공유까지 가지 않고 핵 사용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조정하는 컨설터티브 무슨 그룹이다. 뉴클리어 컨설터티브 그룹. 그래서 핵 협의체 그러니까 핵 사용하면서 긴밀히 협의하고 사전 사후에 또 대처하겠다는데 나토에 비해서는 뭐 그건 핵 공유로 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못 미치는 거고요. 거기다가 한국에서는 지금 거의 절반 이상의 과반수 이상이 야 지금 북한이 핵 보유한 경우인데 핵에는 핵으로밖에 대할 수 없지 않냐. 재래식 무기 갖고는 대할 수 없으니까 한국도 핵 가져야 된다는 예. 주장이 지금 과반수 이상으로 올라가는데 현실적으로 미국이나 소위 IAEA 거기서 한국이 핵 보유하게 되면
일본도 보유하게 되고 이게 또 다른 차원에 가서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이거 용납 못하겠다는 분위기여서 아마 핵 스스로 핵 보유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나 물론 미국의 일각에서는 한국도 핵 보유하게끔 용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건 소수고 전체는 핵 보유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그 관계를 맺는 것은 좋지만 그 이상은 그리고 아직도 핵 공유는 좀 어렵다. 한국이 옛날에 핵 개발을 하려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그때 그거 좌절됐었는데 그 막 전과가 있습니다. 전과가 있어서 한국 조금 내버려두면 저 핵 가져. 그리고 누구 어떤 사람들 핵 전문가들한테 얘기하니까 한국 내버려두면 1년 내에 핵 가질 수 있답니다. 일본은 뭐 6개월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여하간 우리의 안보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저 걱정되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상 핵 보유국인 북한 거기다가 막 날뛰는 김정은 체제에 놓고 우리가 편안하게 미국만 믿고 가는 것이 이거 가능하겠는가? 이 사람들이 우선 핵 서브마린 뭐 핵 그 운용으로 아니라 서브마린으로 쓸 수 있는 SMR을 갖고 핵 잠수함을 갖고 미국 근처 뭐 예를 들면요 최악의 경우 캘리포니아가 나타나서 거기다 핵을 썼다. 그런데 그때도 한국을 안보를 걱정해 줄 수 있겠는가 이렇게 극단적인 걱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는 진의 걱정이라 한국이 어떻게 자빠지건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아니, 그렇죠. 예, 걱정이 되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또 하나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 가짜뉴스 이 전쟁을 또 벌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김만배 신학님 씨 이 사건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세요? 그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건 그 이런 문제가 빨리 야당 대표 문제와 개인의 비리 문제로서 이게 지금 1년 이상 끌고 있는데요. 네. 빨리 끝나서 이게 가부간의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이게 어느 갈라지면 기소 여부, 그다음에 구속 여부 이런 것이 난 빨리 한두 달 내에 모든 것이 종결돼서 그렇지 않으면 이게 민주당도 가라앉습니다. 지금 총선을 앞둔 민주당이 당 대표가 개인 비리 문제로 그냥 검찰청이나 자꾸 불러다니면 이 인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또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서 민주당이 스스로 자립하고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만들어지고 또 그렇게 경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김만배 신학님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민주당은 허위 이거는 완전히 이건 또 다른 기만 작전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정치를 오래 하신 회장님으로서 보실 때에는 그 뭐 대선 공작이다. 전 이것도 좀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생각은 하고 저쪽에서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거 뭐 그쪽도 그러니까 양쪽이 지금 주장이 너무 나가고 있는데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보시면 선거에서 이렇게 서로 좀 아무래도 이기려고 하니까 뭐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 아 뭐 과거에도 후보자 개인의 문제 예를 들면 뭐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뭐 다 이런 때 개인 문제 갖고 저쪽에서 들고 나오고 양쪽 반대편에서 들고 나와서 그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안 미치기도 한 경우를 봅니다. 근데 이번 경우도 뭐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시듯이 서로 극단적으로 나가는 것은 바람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예. 근데 이게 선거라는 게 진짜 근데 하여간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서로가 좀 만나고
소주도 한잔 하고 이런 예. 게 있었는데 요새는 드물어졌어요. 같은 정당 내에서도 계파가 다르면 안 만나. 그런데 누구는 이렇게 요새 디지털 세대라 예. 디지털 세대는 아주 치밀하게 경제되는 세대들이라 이렇게 옛날 아날로그 시대처럼 좀 로망이 없는 세대들로 바뀌어서 그래서 그 이런 행태가 정치 모양이 바꿔지고 있는 것이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날로그 시대 때 그 로망이 그립고요. 또 그 사람 노름인데 또 제가 변명을 하자면 2500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이 아직도 교수지만 배우면 네. 2500년 동안의 사람 간의 관계는 결코 많이 변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맞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치 같은 데서도 과거의 좋은 곳, 좋은 점이 무슨 세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좋은 것은 상당히 참고가 되고 써먹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또 회장님께 또 들어볼 수 있는 요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현실적인 개헌 방향. 네. 네.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개헌이 우리나라 정치 개혁의 가장 큰 이슈고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개헌을 가능한 한 빨리 했으면 좋겠고 예. 개헌은 대통령이 해도 좋고 또는 여야 어느 쪽에서 해도 좋고 또는 정 안 되면 국민운동을 벌려서 해도 난 개헌을 해야 한국 정치가 87년 이후에 변한 모습을 맞춰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헌의 죄송합니다. 내용은 저 개인적으로는 내각 책임제 선호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이게 아직 국민적 공감대를 갖기가 쉽지 않아서 대통령 책임제 대 의원 집정부제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서 분산시켜서 뭐 국무총리한테 간다든가 국회의원한테 가고 심지어는 이런 예를 들입니다. 대통령은 안보와 국방만 외교, 안보 외교 국방만 가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한테 줘서 거의 내각제하고 타협하는 비슷한 거하고 또 내 국무총리는 다수로서 그 국회에다 올려서 국회 선임을 받도록 하는 그런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헌법 개정은 이원집정부제, 4년제 중임 부통령제가 지금으로서는 나는 그 권력 구조에 관한 한 정답이다. 물론 기본권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 과거 사례를 보면은요, 대통령이요 힘이 있을 때는 개헌 생각을 전혀 안 하다가, 그렇습니다. 힘이 빠지면 이제 그때 개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선 시즌이 되면 약간 좀 밀리는 쪽에서 먼저 개헌 얘기를. 그렇습니다. 항상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어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은 제대로 개헌을 하려면 집권 초기 언제나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대로 가능성이 있는데 네. 지금은 헌법 개정을 간절히 요구하는 우리나라 정치 개혁론자들은 이게 대통령 여야 다 틀렸으면 국민운동을 벌리자. 그래서 이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국가 백년대계 정치를 위해서는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을 통해서 막 권력구조가 나는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흔히들 얘기를 합니다. 여자를 남자로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빼놓고는 다 할 수 있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를 바꿔서 저 민주적인 제도로 바꿔가야 한다는 것이 예, 국민적 요청일 텐데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아주 심각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뜨는 사람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 회장님께서 이제 쭉 정치를 해오시면서 지금 상황을 이렇게 봤을 때요. 그 아까 이제 대화도 많이 해라 뭐 이런 적도 있지만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의석이 많으니까 뭐 원하는 거 단독으로 처리하고 이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네. 이 후배들한테 지금 여든 야든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것만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렇죠. 아까 이게 정치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분석을 하려면요. 첫째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대한 이게 잘 안 지켜지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이 뭐냐 하면요. Agree to disagree. 서로 다르다는 것을 다양성의 사회를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 건 옳고 너는 다 틀려. 서로 다 그럽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뭐 화해, 타협, 상생의 정치를 가지 않고 두 번째는 진영 논리에 서로 빠져서 한쪽은 진보 한번 보수해서 이게 지역 감정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만약에 예를 든다면 경상도 보수, 진보 전라도 이게 그냥 그리고 그쪽에 가야 당선이 쉽게 되니까 벗어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려는 게 없어지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거 벗어나야 되고 세 번째는 힘의 논리입니다. 힘의 논리는 마지막으로 써야 될 논리인데 쉽게 써버려. 죄송한 말로 요새는 까불어? 그럼 우리 힘으로 밀어붙일 거야 표결로. 까불어? 그러면 제가 막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재미로 얘기하는 그러면 우린 비토 파워야. 거부권이에요. 사정 권력 쓸 거야. 이렇게 힘의 논리는 거의 마지막에 쓰지 않고 통화하면 더 좋을 것을 쉽게 써버리는 이런 것이 생기고요. 그래서 또 대통령도 아까 얘기하듯이 저기가 통합의 대통령, 상대방을 동반자로 인정하는 대통령으로 돼야 될 텐데 그렇게 되지 않고 지금 상대방을 적으로만 모는 이런 정치 상황이 벌어져서 지금 정치가 실종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고쳐가면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반복을 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대화하고 타협해야 될 것이고 진영 논리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될 것이고 힘 자제해야 될 것이고 대통령은 적극 나서서 야당과 그 시민단체들을 만나서 경청하고 대화하고 타협의 정치하고 야당을 또 시민단체를 동반자로 여기고 그들과 함께 나가려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노력을 해야 이 정치가 회복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지어볼 수가 없습니다. 아 중요한 말씀이시죠. 네. 그 진짜 귀담아 들어서 이 다음번 이제 총선 22대 총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좀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네. 맨날 하는 말씀 바람입니다만.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정대철 회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 파트너라는 개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파트너라는 단어가 있고 적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정치라는 것은 상대를 적으로 봐가지고는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너무 상대를 적으로 생각해서 타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런 정치는 이제 좀 그만해야겠죠. 이건 사실 정치가 아니거든요. 좀 제 궤도에 오르는 정치를 봤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귀한 말씀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